최첨단 장비와 각종 도구들을 이용하여 계곡 바닥의 모래를 끌어모아 금을 찾고 있긴 한데 정말 금이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흔들고 돌리고 이러면 진짜 금이 나와요? 아까부터 금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의심이 싹 트는 그 순간 갑자기 어디 가요? 어디 가? 금 같다. 아, 금이다. 어디요? 어디? 진짜 금이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 숨기지 말고 같이 좀 봐요. 저기 반짝반짝 노란 게 우리가 찾던 그 금인 거 맞죠? 깨만큼 있어요. 계곡이나 하천 바닥 밑에서 발견되는 금은 사금으로 금광석이나 석영 등에 같이 붙어있는 금속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저게 정령 금? 여보, 우리 금 캐러 가자. 꽤 있어요. 그런데 계곡에 어떻게 금이 있는 건가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화암동굴을 찾았는데요. 화암동굴은 예전에 금을 캐던 금강굴로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금이 많이 나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저 그래도 보인다 보인다. 어디냐면 여기 저거는 약간 검은 점 있어. 이렇게 그 속도 속도가 되지. 와, 정말 보인다고요? 박혀 있는 거예요? 금의 저장량은 굉장히 많은데 다시 처음부터 금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국민 관광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암동굴 내의 금강맥 사이로 흐르는 물이 정선의 하천 계곡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었고 그 물이 바위 틈과 이끼 수풀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 사이에 금들이 퇴적이 되고 모래와 자갈 사이에 묻혀 사금이 숨겨져 있는 보물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장소 안다고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배워야지. 소식통 빠른 분들, 남들이 모르는 사이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금을 채취할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금이, 그러니까 사금을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강에서만 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내과에서 가족끼리 놀면서 금을 캔다는 자체가 뭐 어떤 취미보다는 가장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취미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금 채취.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순 없겠죠? 우리도 자신 있게 사금 채취에 도전해봤는데요. 처음이다 보니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역력하네요. 이렇게 물살이 잔잔한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살이 세미로 네. 사금이 낮다 내려가거든요. 패닝 접시를 휘휘 돌리기만 하던 담당 PD, 그 모습이 답답했던지 접시를 가져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다 달라. 살살 달래듯이. 금, 금. 벌써 금을? 의외로 숨은 고수 아니야? 선생님, 이거 금 맞나요? 아닙니다. 야. 그럼 그렇죠. 그럼 그렇지. 쉽게 나오면 그게 금이겠어? 바위 틈이나 수풀 사이에 사금이 숨어있다고 하니 더 분발하세요. 직접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반나절 꼬박 찾아 나선 우리의 담당 PD. 과연 노력의 결과는? 이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기 눈알. 금같이 생긴 노란 게 금이 맞았던 거죠? 그래요, 적긴 적어도 금은 금이라니까. 자, 그렇다면 담당 PD가 고생해서 채취한 이 사금이 진짜 우리가 생각한 그 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눈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금을 녹여 성분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그 결과 금이 맞는 건가요? 그 순도 자체는 한 36.8% 정도의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취한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가격 역시 궁금해지는데. 얼마라고요? 순금 같은 경우는 0.1g당 한 1,500원 정도 나오니까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듣기에 우리 박 PD님 5시간 넘게 사